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저희 집 막둥이 동생 있어요. 꼬맹이. 안녕. 안녕. 가면 지키는 게 싫은가 봐요. 밥 먹고 있어요. 갔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영상을, 무슨 영상을 찍었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로봇 같은 걸 하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만들어놓긴 만들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머리 부분, 헤드 부분이고요. 머리 부분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이제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얘가 머리, 이 부분이 머리거든요. 머리 부분인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쵸. 얼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일단 이제 대충 이제 머리 부분 테두리 만들어 놓고 이제 그쵸. 얼굴 이제 눈, 코, 입이지만 얼굴 부분 따로 이제 제가 할 거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 놓고 나서 제가 만든다고 했는데 다못 만졌어요. 다못 만들어가지고 그때 잠시만요. 다못 만들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만들었어. 이 부분 머리 이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몸 손은 아직 완전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양팔 부분이죠. 손 부분 이게 제가 저번에 이거 한쪽 보여줄 때 나머지 한쪽 부분 제가 다 완성시켰거든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손가락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해놨어요. 이 부분이 이제 손바닥, 위에 부분은 손가락 마디죠. 손가락 마디를 입혀놓은 거다 보니까. 네. 아직 다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몸통 부분만 하고 이제 다리 부분만 이제 양쪽 팔 부분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지금 몸통 부분 자체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테두리 식으로 이렇게만 만들어놨었거든요. 이렇게 테두리 식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걸 제가 두 개를 만들어놨어요. 네, 테두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는데 얘네 둘이를 아마 이렇게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간 부품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또 그것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이 될 한쪽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현재 이게 종이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다못 만들었어요. 지금 작년에 다 만들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 만들었고 이번년에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예, 요즘에 시간이 통안 나더라고요. 영상 촬영할 거 이제 주제 정하고 이제 잠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영상 찍기 전에 필요한 거 사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완성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번 달에 설날 전에 이제 제가 다 이제 마무리 시켜놓고 지금 해놨는데 얘는 이제 이거는 휴지 힘이거든요. 휴지 힘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개의 힘을 이제 붙여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아마 따로 이렇게 또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지금 저도 완성하고 싶긴 한데
재료가 조금 모자래가지고 좀 완성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이 또 발렌타인데이라서 아무래도 또 이제 초콜릿 같은 거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아, 제가 오늘 이제 운이 좋았던 건 아니었고요. 우연히 길을 이제 걷다가 제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이마트 근처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그거 이제 도로에 이런 초콜릿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콜릿이 아무래도 저한테 주는 선물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도 안 뜯었고요. 약간 이 앞에 살짝 찌그러진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포장 상태 그대로 불량도 아니고 다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마 누군지 몰라도 아마 이제 들고 가시다가 흘린 것 같아요. 초콜릿 하나 정도. 그래서 제가 운 좋게 하나 줬긴 했는데, 아무래도. 따뜻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주워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날짜 지난 게 아니니까. 아무 유통기한 지난 게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겠죠. 아무튼, 이제 가끔 이런 거 보곤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운이 좋아야지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안 뜨던 거죠. 이런 거 이제 새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자주는 안 그러고요.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적게는 이제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되고요. 막 좀, 아, 이거, 그러니까 좀 많아야지 그 정도고 적게는 거의 세네 달? 3개월? 거의 세네 달 정도? 세 달, 네 달? 뭐그 정도 돼야지. 한번 이제 이런 게 생기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다들 발렌타인이라고 다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발렌타인 데이트 초콜릿을 살지 생각 중이긴 한데요. 뭐 많이는 안 사고 조금만 사볼까요? 뭐 어쨌든 가족한테만 좀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 갖고 로봇을 제가 완전체로 한번 진짜 똑같이 만들어드릴게요. 사람 모양 똑같이. 제가 이거를 예전에 재작년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 친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 한번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걸 다 망가뜨렸거든요. 부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남아있어요. 좀더 팔아버려가지고, 고물상에 좀더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전부 다 만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몇 달이 걸리진 몰라도, 이제, 조금 생기면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조금씩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들 이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이제, 이번 주도, 행복하게 이제 보내시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빠이. 제가 올린 ASMR 영상 좋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영상 찍고 나서 제가 영상 찍을 때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그때 실수로 제가 탑코트를 안 발라드렸어요. 원래는 탑코트 발라야 되는데 인조 손톱이 하다 보니까 탑코트 제가 안 바른 것 같아요. 아무튼
실수, 그건 실수니까요. 다들. 빠잉. 그러면은 내일 뵐까요? 뭐, 내일 올릴지 모르겠지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